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한 2년 전에 한 사람이 혼자 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대책 중에 2인 1조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김모균 혼자 왔다 갔다 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뭐 2인 1조로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사업주가 사람을 안 뽑아줬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사업주는 왜안 뽑아줄까요? 진짜 안 뽑아줬으면? 그것도 또 돈이죠. 효율. 근데 근로자는 사람은 두명 뽑아줬는데 혼자 가서 했어. 왜 혼자 갔을까요? 뭐한 사람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죠. 그것도 또 거기에도 효율. 10개 봐야 되는데, 어제는 10개 봤는데, 오늘은 뭐 이쪽 고치다 보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야, 저쪽 가서 너 혼자 가서 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은 효율하고의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그러나 돌발에 대한 대비, 정상이 아닐 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돌발은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부분이지, 돌발은 표준으로 시스템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만 2인 1조라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고, 사고가 안 나지 않아요. 2인 1조라도 사고가 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사고 나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구호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런 거죠. 무거운 짐을 혼자 못 들어. 둘이 들어야 돼. 그거는 법으로 안정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렇게 안 하면 꼭안 되는 거. 그래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문을 안 열고 들어가면 사고야.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다른 안전보호장치나 작업표준 필요 없어요. 안 열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축해야 하는 것들이 안전에 있고, 또 아까 그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인지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구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2인 1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으로 정해서 2인 1조를 꼭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이에요. 모든 걸다 2인 1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야, 뭐 이런 거죠. 군대 가면 처음에 너는 멘토 정해주고 밥 먹을 때나 뭐 맨날 항상 둘이 데려 한달 동안은 뭐 예?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그 직장에서의 일은 좀 개념이 다르니까 모든 걸다할 수는 없고, 2인 1조라는 건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것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근로자들도 이건 꼭 둘이 해야 될건 둘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작업 중지권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오늘 10개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일이 생겨서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그걸 내일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체계는 뭐냐면, 이제 어떤 협력업체가 있고,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우리가 안전보다 먼저 시작된 게그왜 자꾸 위험의 외주화, 요번에 뭐 위험의 이주화까지 나오는데, 그 하청이라는 게 먼저 생겼거든. 안전조치보다. 그럼 하청을 왜 줘요? 제가 대표여도, 제가 A라는 회사의 대표야. 우리 직원 시키면은 돈이 10원 들어가. 근데 하청 주면은 5원이면 돼. 안 주겠어요? 하청 주면은 우리 직원이 10원이고 저기 15원이면 하청 주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면 돈 때문에 준다는 것은, 우리 직원은 10원 들지만 우리 직원은 1시간에 10개 만드는데 저 직원은 1시간에 20개를 만들어. 근데 월급은 더 적어. 우리 직원은 월급이 많은데 5개 만들고, 저 직원은 월급이 적은데 10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거 뭐가 산수가 잘못된, 물리적인 현상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돈을 조금 벌면서 10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드는데 돈이 덜 들고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를 안 하는 데서 무엇이 생길까요? 거기서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법에서는 그 원청에서 이제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려움이, 이 사실은 그 근로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싼 급여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까 작업 중지권 얘기하고 위험을 봤을 때에 우리 회사의 그 직원만큼 더 말을 못 하겠죠. 아니, 그것 때문에 10개 만든 걸 7배가 못 늘었어. 그럼 니네 안 주고 나는 다른 가라는 회사 안 주고 나라는 회사에 줄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직원들도 다 알잖아요. 그거. 말 못 하는 거지. 거기에 관리자도 말 못 하고. 그러면 그 위험은 계속 갖고 가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것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성사고에서도 그런 것들도 좀 철저히 조사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봐요. 한 15년 전에 브라질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교차로 사거리, 뭐 삼거리 이런 게 없고 다 회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거기 가면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 얘네는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그 회전 교차로에서는 차가 빨리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안 나. 우리나라도 요새는 최근에 보면 특히 시골은 전부 다 회전교차로가 났어요. 그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엄청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신호 안 지키고 엄청 늘 차가 없으니까. 근데 저 뭐 사고 한번 났다 뭐 재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서로 못 봐가지고 사고 나면 사고 크게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게 시골에는 그게 맞고요. 예전에 시골에 신호등은 빨간불이 있을 때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개 한 마리 가고, 파란불이 있을 때도 뭐 고양이 한 마리 가고 사람이고, 근데 신호등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머리를 누군가 썼겠죠. 사람이 있을 때만 누르면 파란불이 있다. 그래서 그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있을 때 감지하면 얼마 후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행자의 안전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대도시의 신호등은 보행자도 어떻든 차가 어떻든 시간을 주기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차가 많이 밀릴 때 연동 교통자의 신호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연동이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거기에 움직여요. 그러면 교통 신호가 저것을 지키면 내가 안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엊그제 물론 그 서울시청에 사고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것을 지켜야 다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 시골도 만약에 그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는 많아지면 서울처럼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도 어떤 비슷한 이제 이번에 리튬 전지에 대해서 다 회사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런데에 공통된 이런 거죠. 금수성 물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물 닿으면 안 됩니다. 물 닿으면 터집니다. 그 119에 신고한 사람이 금수성 물질이 있는데요. 119에 신고받는 사람이 금수성 물질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119 신고받는데도 안전 전문가, 뭐 화학 전문가 하나씩 둡시다. 이런 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또 시스템적으로 있죠. 그분들 공부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많이 알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것도,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 전문가, 화학 전문가 다 들 수는 없고, 기본적인 우리 안전에 대한 교육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요새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안전교육 많이 하고 뭐 생존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거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뭐 태풍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솔직히 좀 나면은 일본 이번에 태풍 나는데 피해 얼마 될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근데 보면 항상 적어요. 우리 생각보다. 왜?
그만큼 문제시 피난, 뭐 설비, 기본적으로 설비 잘 돼 있고요. 그거에 대응, 그 다음에 교육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문제 부안에서도 뭐 큰 지진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첫 번째 먹는 거,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복지. 이거는 뭐 제 얘기 아니고 로마 시대부터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서 뭐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복지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안전은 이제 뭐 주적, 북한이나든가 뭐 다른 나라의 침략 뭐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어떤 생활의 안전, 일하는 가운데 안전도 국가가 법과 시스템으로 최대한 그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안전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안전에 대해서 글을 쓰자고 하니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전문적인 쪽으로만 많이 공부하자니 일반 구독자들이 보실 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실생활의 사례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과 그때 어떻게 안전인지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만큼 그 여러분들의 바람과 또 우리가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그 안전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좀 더 그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고 체계적으로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